오늘 이제 8경기가 치러졌고요. 네. 나머지 4경기가 남아있습니다. 컨디션은 좀 어떠... 인천 전자랜드의 라인업 짚어드리겠습니다. 정한결, 박지환, 김민규, 방수혁, 박서호, 이은혁, 김태호 오리온스의 라인업 짚어드리겠습니다. 김경수, 김준, 변지현, 김민겸, 문주환, 민재찬, 김... 이한민 선수거든요. 그렇죠. 매번 대회 때마다 네. 개인상을 받을 정도로 실력이 출중한 선수고요. 그렇죠. 그리고 전자랜드의 경기를 제가 지켜보면서 네. 가장 놀랐던 것 중에 하나가 이 박태섭 선수 한번 시원하게 던져봤어요. 그렇습니다. 김시원 선수가 리바운드 잡아냈고요. 박태섭 돌진합니다. 아, 전우진에게 패스 완벽해요. 전우진 득점 성공합니다. 전우진의 2포인트. 자, 오늘 전우진과 네. 이번에 미들슛까지 한번 시도를 해봤고요. 지금 이 장면에서 전우진 선수를 잘 바라보고 정확하게 패스를 연결시켰어요. 그렇습니다. 거의 노룩에 가까운 패스였는데요. 옆눈으로 봤군요. 네. 네. 전우진도 침착하게. 아, 전우진의 득점력은 정말 가히. 자, 하지만 이제 골 밑에 이한민 선수가 있는 KGC도 전자랜드로서는 조금 힘든 상대가 될 수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아, 오리온이죠. 죄송합니다. 네. 박지환의 득점. 자, 박지환 선수 골이 났습니다. 네, 지금은 노이테 선수가 조금 급했어요. 아, 수비가 빠르게 쫓아오고 있기 때문에. 그렇죠. 자, 이번에는 두 번의 실수는 없었습니다. 네. 노이테의 득점. 전자랜드 선수들이 수비를 하는 과정에서도 굉장히 적극적으로 붙어주고 있고요. 네네. 지금도 네. 손이 굉장히 빨랐습니다. 그리고 전우진의 스틸과 그리고 노이테의 마무리죠. 그렇죠. 자, 그래도 여정엽 선수가 수비를 한 명을 제치는 모습까지는 굉장히 좋았는데 네. 오, 박태섭 빨라요. 박태섭 올려놨습니다. 박태섭의 레이업 득점. 아, 박태섭 정말 빠르네요. 네. 자, 지금은 김준 선수의 드리블 장면이었고요. 노룩 패스가 네. 나왔습니다. 김민규의 침착한 득점이 있었고요. 선수들 센스가 참 좋아요. 전광석화. 그렇습니다. 네. 박태섭의 폭풍 질주에 이은 득점. 자, 박태섭 선수 리듬이 있어요. 네. 아, 박수를 보내주고 있네요. 되게 표정이 진지해요. 네, 김종찬 선수. 네. 네. 올라가려는 과정에서 수비 그리고 막혔었고요. 오, 노이테 정말 대단합니다. 네. 박지현이요, 먼 거리에서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리바운드 이한민이 잡았습니다. 이 선수들이 무릎과 허리 반동을 이용할 줄 알아요. 그렇죠. 아무래도 자, 자유투 얻어냈습니다. 박지현의 크로스오버. 자, 지금 화려한 이 드리블. 그렇죠. 여기서 또 공을 뺏어냈고요. 네. 그리고 득점. 네. 에 대한 집념을 보여줬습니다. 아, 그래도 또 선수들이 참 멋있는 게 심판의 휘슬이 딱 들리는 순간 그냥 내려놓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자, 스크리플에도 잘 서줬고요. 투맨 게임! 레이업 득점 올립니다! 박태섭! 지금 스크린 이후에 투맨 게임이 여러 면에서 전자랜드가 앞선 모습을 보여줬고요. 투하는 네. 과정에서 힘들 수 있는데 전혀 고민하지 않고 네. 올라옵니다. 자, 노이테 역시나 올려놨습니다. 노이테의 득점. 실제로 프로농구에서도 조금 자 리바운드 초현재가 잡아냈고요. 그대로 밀고 들어옵니다. 유로스텝 이후에 레이업 들어가서 공격 리바운드 득점 성공합니다. 김시환. 정말 대단합니다. 측면에서 네. 모두 다 스피드가 너무나 빨라서 자, 이제 뭐 유로스텝 스텝백 이런 플레이를 좀 통해서 득점에 성공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패스 좋아요. 패스 좋았고요. 올라갔습니다. 득점 성공합니다. 생각했습니다만 그 어려운 상황 속에서 득점을 올려줬습니다. 그렇습니다. 김종찬입니다. 김종찬의 멋진 드리블에 이은 득점. 생각했습니다만 그 어려운 상황 속에서 득점을 올려줬습니다. 그렇습니다. 김종찬입니다. 김종찬의 멋진 드리블에 이은 득점. 문주환이 패스 열렸는데요. 좋아요. 적중했습니다. 민재찬. 네. 자, 오리온 선수들이 그래도 이제는 전... 대한 이 길을 조금씩 찾아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돌파 레이업 적중합니다. 방수혁의 득점. 네. 자, 방수혁 선수 선수들이 교체되고 있고요. 자, 김보승 그리고 박지환.
스크린 타고 들면서 그렇죠. 빠르게 옵니다. 박지환 왼손 레이업 적중합니다. 자, 오른손을 사용 선수들이 이렇게 기술이 좋습니다. 다시 한번 스틸. 이번엔 정한결이 가는데요. 정한결의 왼손 레이업 역시 적중했습니다. 네. 딱딱하거든요. 네. 앞쪽으로 패스 넣어줬습니다. 득점 성공합니다. 김기태의 득점. 자, 이런 모습에 자 이제는 1분 30초 정도 남아 있는데요. 자, 이한민 선수가 굉장히 패스 센스가 있네요. 네. 확실히 38대 9 전자랜드가 오리온에게 승리를 거뒀습니다.